クロスいれば。おお、返す。山田さん、見ると、はい、チャンヒョンリン。안녕하세요. 월드클래스 타격과 함께하는 라온킥복싱의 이찬영 관장입니다. 이번에 제가 리뷰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요. 이번 시합 영상은 7월에 했었던 라이즈에서 오픈핑거 글러브 매치를 했던 경기를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. 뭐 사실 제가 오픈핑거 글러브를 왜 굳이 하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수락했었던 이유는 오픈핑거 글러브 매치를 함으로써 좀 더 어떤 타격 에 대한 이해도를 좀 넓히려고 했었거든요. 사실 이제 오픈핑거 글러브가 좀 더 얇기도 하고 뭐 일반 글러브랑 다르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뭐 방어나 공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 약간 좀 배운다 이런 느낌으로 오픈핑거 매치를 수락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뭐 상대 선수는 야마구치 유마라고 라이즈 자체에서 오픈핑거 글러브 매치에서 약간 좀 주력으로 뛰는 화끈한 경기력을 가진 선수이고요. 외관 또한 이제 평범하지 않은 그런 선수였습니다. 이 선수와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딱 봐도 이제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죠. 무서운 외관을 갖고 있는 상대 선수입니다. 야마구치 유마. 사실 오픈핑거라고 하지만 조금 빵 글러브 같은 느낌이 훨씬 더 크죠. 개인적으로는 일반 글러브도 앞쪽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, 두껍지 않은 것 같아요. 비슷했다고 생각이 드는 이런 글러브였습니다. 解説には 中村寛選手 야만選手 そして山田康生さんをお迎えしました ゲストには 시다네네さんです 皆さん引き続き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さあ来ましたよ やーまんさん。 자, 1라운드 시작합니다. 普通のあおりでも言ってたんですけど普通のグローブだったらもうチャンヒョン選手 MMA 글러브 그러니까 MMA 글러브가 아니라 이제 이런 오픈핑거 글러브 자체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거리를 더 벌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냥 너무 그런 걸 신경 쓰면은 제 자체가 제대로 된 플레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하던 대로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확실히 근데 펀치 자체가 좀 더 빨라지고 가드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 있긴 하겠죠. 야, 뭐, そうですね。全然落ち着かないですもんね。 확실히 잽 같은 게 조금 더 빨리 맞는 것 같아요. 잘 가드 사이로. 뭐 생각보다 바디 블로우도 잘 맞더라고요. 제가 팔꿈치에 걸려서. 오. 상대방. 벌써 끝났습니다. 이렇게. 상대방이 이렇게 왼손 훅에 굉장히 제대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서도 비틀거리면서. 경기가 끝나게 됐습니다. 여기 보면은 사실 뭐 오픈핑거 글러브가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제 생각에 뭐 KO 안 당할 펀치가 오픈핑거라서 KO 당한다 이렇게 생각은 들진 않고요. KO 당할 만한 펀치를 맞아야 돼. 오픈핑거를 만약에 끼더라도 KO 당할 만한 펀치에 맞아야지 KO를 당하는 거지 뭐 오픈핑거라고 해서 KO 당하지 않을 펀치가 뭐 KO 당한다 이런 생각은 안 됩니다. 다만 훨씬 기회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쳤을 때 좀 더 가드 사이로 들어갈 기회는 더 많아져서 확실히 위험하긴 한 것 같습니다. 네,
슬로우모션이 다시 나오죠. 제가 봤을 때 내 충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듯이 균형을 못 잡고 쓰러지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제 펀치가 세서 뭐 장풍처럼 날아간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충격이 있어서 뭐 균형을 잡는 기관에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었던 거 아닐까, 일시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리뷰를 마쳤습니다.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끝났는데요.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별로 제대로 경험을 제대로 한 것 같진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.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에 또 상대 선수 야마구치 유마 선수가 좀 제 훅을 맞으면서 막 뒤로 넘어가듯이 이게 막 쓰러지고 못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, 이 선수가 좀 화끈한 경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뇌 데미지가 좀 축적이 많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. 뭐 이제 그거 뭐 저도 또한 그렇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해야겠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재밌는 경기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픈핑거 글로우 매치도 한 만큼 저희는 좀 여러 방면으로 타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고요.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라온 킥복싱에 찾아와 주시면 되고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